오이아게임. 안녕하세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아, 제가 조금 전에 일찍이 인천 주한 게임 올리기에 가서 디럭스 예고한 거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두 분이 좀 구입해달라고 해서 제가 구입해놓은 거고, 구독자분들은 내일 와서 아마 수령을 해갈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초회판이랑 디럭스판을 구입했으니까, 요걸 언박싱을 한번 후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하고 빨리 게임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기본 초회 한정판이고요. 보게 되면 초회 특전 프로모션 코드 동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디럭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뭔가 조금 틀리긴 하죠. 특이한 게 일본어랑 영어 음성을 선택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 프로 같은 경우는 성능 향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일반판부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면은 깔끔하게 포장이 뜯기고요. 자, 일반판입니다. 일반판에도 아기 초코보 소환 마테리아 코드가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 CD가 들어가 있고, 뒷면에 이제 데이터 CD. 아마 데이터 CD로 인스톨을 한 다음에 플레이 CD로 게임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안쪽 화면 보면은 이제 세피로스가 그려져 있고요. 이쪽 안쪽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안쪽 화면은 이제 클라우드. 우리 클라우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디럭스. 디럭스 같은 경우가 일반 팩에 비해서 한 3배는 두꺼운 것 같아요. 한 3배 정도 두꺼운 것 같아요. 자, 한번 뜯어봅시다. 아, 솔직히 미개봉으로 가지고 싶었는데. 이야, 이건 비닐도 두껍습니다. 비닐도 두꺼워요. 자, 그리고, 뭐야. 뒷면이 똑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종이로. 파이널 판타지 7 리마스터. 파이널 판타지 디럭스 에디션. 자, 열게 되면은 파이널 판타지 리메이크, 파이널 판타지 리메이크 디럭스 아트북. 자, 꺼내 봅시다. 자, 일반판이랑 똑같아요. 일단은 본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본체 케이스는 초회 특전 프로모션 동봉이라는 멘트까지 다 똑같아요. 지금 뭐가 박스에 들었는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얘는 똑같습니다. 아마 열어봐도 똑같겠죠? 아마 초회판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간 게 미니 사운드 트랙. 미니 사운드 트랙 같은 경우는 프렐류드, 티파 테마, 실라 테마, 스콜피온 센티널,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CD를 한번 빼봅시다. 요것도 이렇게 클라우드가 이렇게 돼 있네요. 스퀘어 에닉스 뮤직 CD죠. 얘는 CD입니다. DVD가 아니라. 얘도 리핑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사보텐더 소환 마테리아. 얘도 디럭스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트북. 오, 책자가 꽤 괜찮아요. 느낌이. 종이도 뻑뻑하고. 캐릭터, 소환수, 적.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네요. 아, 이렇게 상하로 해서 일본어, 영어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요시노리 키타세가 이제 한 얘기고요. 시작하기 앞에 전에. 클라우드. 에어리스. 티파. 티파. 그리고 바레트. 그리고 뭐 빅스, 제시, 웨지. 뭐 다 캐릭터들 다 나고요. 어우, 세피로스. 스칼렛도 상당히 섹시한 캐릭터군요. 캐릭터들이 기본적으로 다 나오고, 이제 소환수들. 시바, 이프리트. 그리고 리바이던, 바무트.
그리고 적들도 다 나오고요. 보스급들이죠. 다 일러스트 아트북이죠. 말 그대로 아트북입니다. 오, 얘는 오, 제노바. 자, 신라 첫 장면의 사진이고요. 리모델링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리네요. 게틀링포 같고. 이거 문제 그 교회죠, 교회? 아이비가 이 장면을 표절해서 뮤직비디오를 슬라임이고요. 처음에 이제 도시 신라 프론트. 아트북은 그냥 말 그대로 소장용이에요. 에어리스 무기, 티파 글러브, 초코보. 확실히 아트북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상당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완전 딱딱한 책으로. 자, 그리고 와우, 스틸북. 아, 스틸북 간지 쩝니다. 스틸북 간지 쩔어요. 파이널 판타지 리메이크. 그리고 안쪽을 한번 볼까요? 야, 안쪽은 클라우드. 제가 스틸북을 모으는 걸 참 좋아하는데, 야, 파이널 판타지 스틸북을 제가 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와, 스틸 케이스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신라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 넘버인가 봅니다. 이거 넘버 가지고 뭐 쓸 일이 없겠죠. 이 넘버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 거겠죠, 이 넘버들. 자, 사실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제 고등학교 때 수첩입니다. 보시면은 파이널 판타지 7탄, 그때 아마 게임 챔프에선가 게임 월드에선가 그때 줬던 스티커인데 그걸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 티파죠. 보시면은 2월 16일 파이널 판타지 7 구입한 날, 산 날. 그리고 웃긴 거는 2월 10일 날 PS 산 날. 야, 제가 고등학교 때 수첩을 이렇게 아직 갖고 있습니다. 얘 때문에 이 스티커가 너무 좋아서, 제가 티파를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디럭스 언박싱은 마쳤고요. 후딱 편집하고 게임을 인스톨하고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